경남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를 입은 사실이 MBC 경남 취재를 통해 드러났었죠.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섬 하시마, 일명 구남도. 사천 출신 고 김도수현 씨는 이곳 지하갱도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손등이 다 따라삐고 이 병신 다 되고 왔어요, 아버지가. 갈비가 다 나오고 이 정도의 그 모양이겠습니다. 일본의 3대 탄광 지역인 지코의 가이지마 회사는 지난 193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2천여 명을 모집해 오노우라 탄광에 배치했습니다. 제1사학자 고 김광열 선생이 50년 동안 13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 밝혀낸 자료입니다. 강제 동원된 걸로 추정되는 조선인만 22만 명, 10명 가운데 2명이 경남 지역 출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시기에 다양한 동원 지역으로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한 이제 현황 파악이나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조사와 기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군인과 노무자, 위안부 피해자 등 모든 피해 유형에 대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의 역사관이나 기록관을 세우는 걸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들 피해자분들께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이 실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의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강제 동원 피해자 규모와 관련 기록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